네, 계속해서 뭐 우리 이제 천연가스 관련해서 얘기를 안 다뤄볼 수가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난 우려도 있고요. 이유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회의들도 소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관련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면서 이걸 끌고 가도 되는 건지 혹은 여기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좀 짚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천연가스 사실 이게 굉장히 얼마 안된 이슈 같은데도 벌써 6개월이 넘은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전쟁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러시아가 노드 스트림 원을 잠궈버렸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잠궈버리면서 이 가스 대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 가스관을 잠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 계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우려감이 재차 발생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연가스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격을 좀 차등을 주는, 여름에는 좀 싸게, 그리고 겨울에는 비싸게 이렇게 차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제 가스가 여름에는 수요량이 적고 겨울에는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 이게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구나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이 가스 가격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유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에너지원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면서 부담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또 전쟁이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에서 이제 또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면은 러시아도 이제 똑같이 이제 가스관을 잠근다라든가 유가를 뭐 가격을 유가 공급을 끊어버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들이 연속되는 그런 도화선을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지금 이제 뭐 많은 국가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브릭스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 이런 국가들에는 지속적으로 이 유가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쟁으로 이제 있는 손실들보다 사실 그 유가를 기름을 그리고 가스를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원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믿지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 같은 이슈들도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분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지금 뭐 각국에서도 이런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고요. 가스관 터빈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직 그래도 끝나진 건 아니라면 천연가스 쪽을 계속 저희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천연가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게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스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가,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체 에너지원이 결국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서 사실 지금 당장에 많이 올라간 가스 관련 업종들, 뭐 유가 관련 업종들을 보기보다는 새로운 에너지원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국가라든가 기업들이 어떤 A라는 뭐 물건의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B라는 물건들을 새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았던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도 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이 역전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히려 뭐 가스를 이용하든가 천연 뭐 유가 기름을 이용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생산하는 것보다 이쪽이 좀 더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더 친환경 관련해. 테마, 친환경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 이게 발발을 했을 때 뭐 대성에너지라든가 중앙에너지, 흥부석 이런 것들 급등하기 시작했었고요. 뭐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정유주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흐름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본다면 그럼 친환경 쪽을 말씀하셨는데 풍력, 태양광, 뭐 수소 있습니다. 어떤 쪽을 더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에너지원
굳이 뽑으라면 이제 수소 관련해서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법안 개정안도 이제 통과가 되어준 상황입니다. 예.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섹터를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안정성 이슈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수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수소폭탄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천연가스 이 파이프라인들도 문제가 똑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영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 그런 거지 그런 위험성 같은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상용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 검증을 거치고 나오는 것들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소 밸류체인 투자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리고 민간 투자 업체들도 예.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SK그룹이라든가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LG그룹들이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예. 수소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때 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권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 사업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사실 작년에 제가 이 수소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43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업들이 계속 조금 더 투자하겠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와주면서 현재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50조 원 가까이 투자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수소 쪽을 보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쪽도 보기도 했었잖아요. 전기차, 수소차, 이제 차와도 연관돼서 참 많이 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그래도 전기차도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수소차는 아직 좀 더 먼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네. 주식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미 나와져 있는 자료들에 기반돼가지고 주목을 예. 받는 것보다는 사실 성장성, 앞으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고 그거로부터 파생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현 시점이 투자 적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네.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좀 넓게 보시고 좀 시선을 폭넓게 보시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좀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좀 폭넓게 보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수소 쪽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수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이 두산 쪽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세 개 예. 종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두산 그룹의 두산 퓨얼셀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자동차 관련된 예. 종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종목씩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이 수소 관련된 이슈 부각을 받아주면서 이미 한 차례 크게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뭐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3,000원대, 4,000원대 하던 주가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폭등이 나와졌는데 이 기간, 이 급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간적 조정을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어요. 그래도 예. 뭐 이제 금리 인상기라든가 현재 뭐 주가가 폭락했던 증시가 폭락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년도 7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포인트가 떨어진 거를 생각을 예.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성장주 섹터 중에서는 비교적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현 구간에서 바닥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시점이라면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트도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증시가 급락할 때만 저점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때도 그랬죠. 이제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는 그 1월 달에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예. 폭락하면서 저점 무너지는 모습 나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잘 지켜주다가 이번에 증시 폭락 나와주면서 밀리는 모습 나왔는데 증시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바닥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씩 모아가가지고 바닥 형성되는 구간 기다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SPUL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산 퓨얼셀과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적 예. 가벼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주로 조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해당 종목들도 다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코로나 초기 당시에 급등해주고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번 저점이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구간에서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할 종목은 유니크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참 말이 많은 종목이에요. 이제 수소 관련주들 중에서 수소차, 뭐 앞으로 투자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게 개발 기간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더 지루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수소차 관련된 투자 이야기들도 보면은 이게 투자가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이 개발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또는 뭐 이 공급난 이슈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을 때는 재차 정상적인 그 사이클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좀 차트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종목도 테마주로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급등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 이후로 이 수소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움직임 나올 때마다 한 차례씩 테마 형성해주는 모습 나왔고 이게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소외되면서 오랫동안 받았는데 한 차례 22년도 중순 돼가지고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성장주들이 재차 순환매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 돌면서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현 구간 증시 폭락 나왔음에도 저점 깨지 않았고 잘 지켜주는 모습 나왔고요. 여기서 순환매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또 이 섹터로 자금이 몰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구간을 현 지금부터 해서 모아가서 좀 준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오늘 관련 종목 3개는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짚어주셨어요. 뭐 건물 쪽 그리고 자동차 쪽도 짚어주셨고 두산 퓨얼셀도 짚어주셨는데 추천주를 꼽자면 근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좀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리포트를 봤을 때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증시 자체가 경기 자체가 좀 꺾여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포트들을 쭉 펼쳐서 보면은 하향하지 않는 기업들이 없기는 해요. 삼성전자도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사이클을 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결국에는 고평가를 받는 시점에 와서 주가를 막 목표 주가를 올리는 시점이 있는 거고 이게 경기가 꺾이면서 내리는 시점이 있는데 결국에 이 내리다 보면은 그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사이클 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걱정하기보다는 뭐 일단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건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음에 나올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네요. 그러면 최선호주로는 어떤 걸 좀 꼽으세요? 제가 두산 퓨얼셀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사실 요새 장세가 장세가 그렇게 중견그룹, 대형그룹들을 좋아하는 장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소형 그룹에서 종목들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SPUL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UL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는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한다. 뭐 건물 관련해서도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SPUL셀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주식의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마다 보이는 특성들이 있는데 최근 종목들을 보면은 유통 물량 적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UL셀 역시 유통물량 굉장히 적은 주식으로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환경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스마트팜 관련돼가지고 블루수소 연료전지를 개발을 한다라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CCUS, 뭐 탄소포집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성장성을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격 전략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쌍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아직 장기 평선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전 저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좀 모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 가능한 밴드는 21,500원 수준에서 22,500원 사이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000원 이전에 매물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추세 전환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뚫고 올라가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차적으로 증시 상황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9,000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이전 저점이 딱 2만 원에서 멈췄습니다. 2만 원 구간 생각을 하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SP월셀 같은 경우는 한 3%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는 1.3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22,100원 흐름인데 조금 전에 눌림목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같이 밴드 구간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 라인 2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